상담소. 오늘은요, 문을 뚜룩뚝 쭉 떨어지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어우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저희가 생각했어요. 어렵고 허니하게. 어렵고 허니하게. 오늘 모실 고객님은 말이죠. 2010 걸그룹 홍수석에서도 우뚝 선 분들이에요. 혹시 전설의 원카소? 원카소? 연예계에서 미모 자존감 높기로 따를 자가 없는 분이고요. 대표적인 명언,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아요. 응? 그럼? 거울이 저를 보죠. 거울이 저를 보죠. 정말 예, 명언. 이게 진짜 이런 거야 말로 명언입니다. 과연 어떤 고객님이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정말 궁금한데요. 자, 오늘의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여전히 이렇게 여신 같은 포스가.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라의 박규리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주둥아리 닥쳐. 나무 되면 네 명줄 끊어져. 뭐? 도장년? 정도야. 예, 좋다. 그리 좋다, 좋아. 어머,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세상에나. 아니 전설의 원카소의 하라 리더 우리 박규리 여신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원카소 멤버들 보면 이게 심장이 막 빠르게 뛰면서 그때 그 시절로 이렇게 추억 여행 가는 기분인데 저 실례가 안 된다면은 네. 오랜만에 그 음악에 맞춰서 살짝 어깨춤 좀 출 수 있을까요? 어디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요? 진짜요? 어머머네. 두 분이 같이? 아유 저는 아니 그냥 나래 씨는 왜 일어났나? 아니 구경. 아니 나도 모르게 신나면 추는 거지. 아유 세상에. 어머머. 우리 여신님 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카라와 마스카라의 합동 공연. 오랜만이다. 어머 나래. 어머 아이유야 이거지. 어머 아이유야 이거지. 아유. 아우 역시 아우. 진짜 많아. 어머머. 기억하고 있네요. 아유, 역시. 아, 오랜만에 방송에서 이렇게 춤을. 아, 맨날. 아유, 세상에나. 아유, 우리 여신님께. 아유, 오늘의 웰컴 차는 우리 규리 여신님과 딱 어울리는 꽃의 여왕이죠. 장미꽃을 정성스럽게 말린 장미꽃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미. 향이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좋은데요?
일단은 우리 그 카라의 그 미모 여신 우리 규리 양이 어떻게 카라를 이끌어왔는지 제가 살짝 양력 한번 읊어드릴게요. 자, 우리 카라가 얼마나 대단했냐? 저는 이거는 몰랐어요. 한국 걸그룹 최초로 도쿄도 최초였어요. 네. 그리고 프리디걸, 허니, 미스터, 루팽, 점핑, 스텝, 맘마미, 전부 다 영혼이 그러고 보니까. 이 엄청난 히트곡과 함께 국내와 일본에서 초음회가 히트라며 일간 오리콘 차트 1위, 그리고 주간 차트 1위, 일본 골든 디스크 대상. 생각이 들었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이란 상을 우리 카라가 다 휩쓸었는데 일명 허접대기 돈이 패치. 허접대기라니요. 이거 진짜 이 질문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무서워. 가장 인간미가 없는 멤버로 지금 알려져 있다. 진짜요? 네. 왜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인간미가 없어요? 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인간미가 없어? 왜? 너무 여신이라고 하고 다녀서 그런가? 너무 여신이라고 하고 다녀서 그런가? 죄송해요. 저희가 원했던 대답입니다. 정확히 인간이 아닌 여신이다. 인간미가 없었어요. 야, 인간미가 없고 여신미가 있다. 그렇죠. 인간은 아닌 여신이죠. 예. 아직 죽지 않았네요. 그럼. 그리고 무수한 영광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손 이번에는 더 놀랍습니다. 어떤? 손대는 부동산마다 황금 매물. 어머! 소문 좀 들었어. 지도만 보고 경이 위도를 딱 보고 콕 집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집값이 정말. 막 들썩들썩인다. 네? 굉장히 많은 비약적인 그런 소문이 된 것 같은데요. 소문에 불과합니까? 네. 제가 이럴 줄 알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갈 때만 할 줄 알고. 네? 진짜. 그중에 들어온 지금 건물만 4차다. 네? 그래서 월화, 수목, 금, 토일 이렇게 나눠서 4집 살림을 한다. 뭐란 소리야? 무슨 소리야 4집 살림? 네. 무슨 소리야? 오늘 토요일인데 어느 집에서 출근했죠? 저 삼성동 집이요. 삼성? 월화는 어디에 계시죠? 삼성동이요. 수목은요? 삼성동이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금요일은? 삼성동이죠. 저 집 하나,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러면 한 집? 현관 패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접하죠. 허접합니다. 예. 이렇게 늘 손가락질 받으면서 끝나는 돈이 있죠. 아하, 이렇게 또 끝나네요. 네, 허접합니다. 허접해요. 예. 얼마 전에 카라 데뷔 15주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팬들이 그 15주년을 축하하는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또 팬들의 염원을 담아서 함께 만날 날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뭔가 좀 모여서 지금 여러 가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연예계 대표 자존감 갑이거든요. 우리 규리 여신. 이런 여신에게도 인간적인 고민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인간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인류애를. 인류애. 아니, 사실은 이제 뭔가 제가 방송에서 보여지는 그런 자신감 있고 자존감 넘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디 가서 더
인간적인 고민들에 대해 말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고민이 있어도 그래서 뭐 연예인이기도 하고 카라의 멤버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어떤 포지션들 때문에 제가 제 흠을 타인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많이 박혀 있고 또 제가 이제 아역 때부터 이쪽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흠이 잡힐 행동들 혹은 그런 것들을 밖에 보여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박혀 있었던 것도 있었고 남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한데 이제 혼자 이걸 또 풀려니까 계속 병이 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다고 편안히 말하면 내 바닥을 밑바닥을 보이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갈까 봐 그것도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없겠지만 나는 계속 고민과 나의 피로도 그런 거는 쌓여가고 하니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러면서 삶의 의미도 조금 잃어가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네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었어요. 뭔가 매번 이제 저는 이제 TV에서만 봤으니까 엄청 자신감 넘치고 뭔가 바로 얘기할 것 같고 되게 시원시원할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이런 고민 갖고 있는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주변 사람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굉장히 씩씩하고 당당하고 당차고 혼자서도 다 뭐든 알아서 다 잘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 기대에 자꾸 더 부응하고 싶고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파도 좀 혼자 아파하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약간 견디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뭐 우리나라의 최정상의 그 얼굴은 정말 카라의 규리 네, 우리 이미지 다 여신 근데 우리 아까 규리 씨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바닥을 보이면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굉장히 두렵다, 네. 불안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전 이제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냥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바닥 그러면 깊은 내 마음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깊은 나의 깊은 마음속을 보여주면 네. 사람들이 떠나갈 것 같고 떠나가는 것이 두렵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럼 우리 규리 씨는 깊은 속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어려운 것 같으세요? 본인은? 원래 막 데뷔했을 때도 그렇고 어느 아이돌이란 또 직업을 택하면서부터는 우리는 굉장히 판타지를 충족해줘야 되는 직업이구나라고도 저는 늘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우상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좋은 것들만 이렇게 보여줘야지라는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내가 뭔가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 또 항상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조차 이런 것들을 잘 얘기 못하는 적들이 많아서 그거에 스스로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네. 힘들었겠네. 네. 속상하다기보다는 물론 속도 상한데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어요. 네. 아니 여기 다 연예인분들이시잖아요. 아, 그럼 얘기를 들어볼까요? 나래 씨는 밖에서 활동할 때 개그우먼 박나래와 또 그냥 일상에서의 집에 돌아갔을 때 박나래 어떻습니까? 다르죠. 다르고 집에서는 제가 되게 그냥 애교도 없고 그냥 그런 그냥 얌전한 딸? 맞다리고. 맞다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는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 얘가 어떻게 이런 우리 이 집에서 이게 이런 조용한 집에서 이런 애가 나왔지? 어떻게 개그맨이 됐지? 굉장히 놀라하셨고. 우리 형돈 씨 어떠세요?
형돈 씨는 이렇게 방송할 때 이제는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뭐가 그러니까 쌍둥이 아빠 어떤 게 제 모습인지. 아 진짜요? 예, 예전에는 뭐 회사 다닐 때는 오히려 막 좀 부조리하고 부당함에 굉장히 좀 많이 나서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만으로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 규리 양처럼 때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이렇게 좀 삭히게 되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려 보면 야 그래도 넌 돈이라도 많이 벌잖아. 아, 또 있지. 예,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되니까 어차피 방송에서도 할 얘기 하지 못하는 얘기면 바깥에서 해도 의미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완전 네. 비슷해요. 아, 네, 완전 공감돼요. 네. 저도 그래서 작년 말부터 사람들을 그냥 정말 편한 지인이라도 약간 안 만나고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빠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규리 씨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아 당연히 좀 힘들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예인인데 그중에서도 카라의 규리야. 그죠? 그러면 다 사람들의 주목 그다음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박규리 지난다 박규리 지난다 아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처신이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게 위로 포비아라는 게 있는데요. 위로 포비아. 위로받는 위로 포비아가 있는데요. 이 위로를 받는 상황은 내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좀 미숙한 점이 있거나 힘들거나 또는 뭔가 약점이 있거나 약해 보일 때 되게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힘들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많지만 나의 어쨌든 좀 미숙한 점이나 약한 면이 보여져서 위로를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 약간 두려워서 선뜻 마음의 깊은 힘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보면 요즘 10명 중에 8명의 청년이 본인의 어떠한 처한 상황 내지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긴 하는데요. 이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다 보니까 이걸 드러내는 것이 나의 약점과 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주저하게 된다. 머뭇거리고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도 이거를 얘기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포비아에 해당이 되나? 뭐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혼술하는 걸 즐긴다. 혼술하죠. 네. 약해 보이면 내 존재감이 흐려질까 봐 좀 두렵다. 타인과의 대화가 버거울 때가 있다. 가끔 다른 사람의 괜찮아 라는 말에 화가 난다. 화가 나죠. 상대방이 날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또 힘이 들 땐 혼자 삭힌다. 또 내 이야기가 가십거리가 될까 봐 걱정된다. 이 중에서 다섯 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다 해당돼요. 그런 거 같으세요? 다 해당돼요. 아, 만점이요? 다 해당돼요. 두 번째 만점이요? 아니 이거 좋아하잖아요. 축할 일은 아닌데 그 중에서 어떤 항목이 가장 탁 와서 꽂히셨어요? 혼술도 많이 하고 혼술 네. 그 누군가가 괜찮아 하면은 화가 나고 뭐가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지 않은데 난 안 괜찮은데 그러니까 의미 없는 리액션에 화가 날 때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조금 뭐랄까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고 타인과의 대화가 버거워서 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고 상대방이 날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완전 공감하고 약해 보이면 내 존재감이 흔들릴까 봐 두렵다. 네, 그게 연예인이라는 건 사실 선택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항상 픽
자극을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내 흠을 내 입으로 얘기하고 내 약점을 내가 얘기하고 뭐 좋은 점만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더욱더 자기 살 깎아먹는 짓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해서 네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어쨌든 가까운 사람하고는 마음의 아픔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게 건강한 삶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요. 이처럼 뭔가 이렇게 속 깊은 내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립과 단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고립. 그죠? 그럼 이제 자꾸 마음이 힘들 때 사람들과 멀어져서 자꾸 혼자 고립돼 있다 보면 오롯이 이 마음의 어려움은 혼자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혼자 감당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결국 골물 거란 말이에요. 골무면 굉장히 아파지는 거란 말이에요. 더 심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한 2, 3년이 진짜 좀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일들이 많았어서. 근데 작년 말에 그게 감정적으로 그게 못 견디겠어서 빵 터져서 올해 초에 강릉에 좀 내려가 있다 왔어요. 한 달 정도. 아무 막 연락이 오는 것들도 받지도 않고 혼자서? 네, 혼자 갔다 왔어요. 혼자 가서 좀 그러니까 고립을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또 그게 아무 트러블이 없으니까 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 편하다.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냥 아무도 나 괴롭히지 않고 뭔가 내가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이게 내가 살 방법인가? 이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가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규리 씨를 굉장히 괴롭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람이나 자극은 규리 씨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피해 있는 게 맞아요. 그게 사람의 생존 본능이거든요. 근데 완전 고립을 시킬 때는 인간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진 거거든. 인간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진 거거든. 인류애가 없어졌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했어요. 사람이 싫어요. 만정이 떨어져. 네, 오만정이 다 떨어진 거예요. 네, 네. 진짜 심하게 말해서 그냥 꼴도 보기 싫다. 그래요? 네, 그냥 그러니까 막 내 자신도 싫고 그냥 뭐 누구도 싫고 그냥 다 그냥 다 싫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만정이 다 떨어져. 오만정이 다 떨어져. 꼴도 보기 싫어졌어.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지. 그게 그냥 생겼겠습니까? 그렇죠? 네. 참. 사람의 어떤 면이 힘드세요, 규리 씨는? 사람들의 어떤 면이? 사람의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많이 일어났는데 좀 그래서 그 에너지가 바닥이 난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처음으로 이제 항상 조심스럽게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는데 처음으로 원치 않게 또 공개 열애설이 터지기도 하고 약간 신변에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때 좀 저라는 인간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선택하고 뭐 또 잘 만난 친구니까 뭐 사실 어떻다 언급을 저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솔직히 얘기해서는 그냥 원치 않게 좀 기사들이 좀 많이 났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서 기사가 나는데 그것들이 좀 좋은 이슈보다는 안 좋은 이슈들로 자꾸 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쪽은 일반인이고 그쪽 제가 연예인이니까 모든 타이틀과
그런 것들이 다 저로 프레임이 씌워져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관련이 없는 일이라도. 어쨌든 저는 가만히 있어도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반응들 같은 걸 보면은 왜 이렇게까지 나쁘게 얘기하지? 약간 규리 씨에 대해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순간순간이 내 탓,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다 내 탓이 되는 것 같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뭔가 어쨌든 연예인이니까 뭐 기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전에 카라 활동 이후에 어떤 분이 저를 뭔가 굉장히 맡아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막 그런 플랜까지 규리 씨는 이렇게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솔깃하잖아요. 솔깃하고 뭔가 에너지가 나고 갑자기 뭔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생기고 그래서 간 회사가 갑자기 한 3개월 만에 파단 신고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서 규리 씨 회사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네 알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청천벽력이었네요. 예, 예. 잘 나가던 카라의 규리가 네 갑자기 청천벽력으로 그러니까 약간 안 될래나 보다. 약간 나는 안 될래나 보다. 실망감이 틀렸다. 컸네. 네, 그 시점에 막 어떤 언론사에서는 뭐 과거일까지 끌고 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막 DM이 와가지고 뭐 또 좀 약간 협박 같은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막 언론사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개인적으로 좀 사람에 대해서 애정 같은 것도 좀 없어지고 와르르 무너지고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하고 나는 항상 노력을 했는데 내 선택이 그렇게 잘못되고 왜 나한테 왜 그러지?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뭐랄까 내가 그렇게 내 선택들이 그렇게 잘못됐나? 약간 혹은 뭔가 내가 택한 것들이 다 왜 이럴까? 혹은 뭐 이런 것들? 너무 괴롭고 근데 난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그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규리 씨 네. 남자친구가 전남친 네. 전 남자친구가 뭔가 조금 좀 뭐 좋은 일이 아닌 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 사건들 네. 규리 씨가 이래라도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련이 없는 거죠. 네. 네. 소속사의 파산은 규리 씨하고는 1도 관련이 없죠. 그쵸, 제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네, 그것도 아니고 네. 규리 씨 잘못도 아니고. 네. 네. 근데 소속사 네. 파산도 그렇고 전 남자친구의 일도 그렇고 계속 내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깊게 와닿는 게 제가 선택한 것이고 자꾸 제가 선택한 거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뭐 선택 하고 뭐 내 선택이 그렇게 잘못되고 내 선택들이 그렇게 잘못됐나? 약간 이건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다. 네.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네네. 근데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선택으로 인한 잘못이죠. 네. 그죠? 네. 근데 사귀던 연인이 다른 도시에서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 회사를 선택한 나의 탓이다. 그 사람을 만난 나의 탓이다. 아예 애시당초. 애시당초. 약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네.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나의 마음도 어떨 땐 잘 조절이 안 되는데 내가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심지어는 나랑 다른 사람인 소속사 대표와 그 파산, 나의 사귀는 남자친구 중요하죠. 그렇지만 남자친구 무슨 짓을 하는지를 어떻게 그 샴쌍둥이도 아니고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애초부터 여기를 선택한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 이건 큰 문제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왜냐면 남의 탓을 하다 보면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더 어려워져서 그냥 아, 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면서 그냥 넘기는 게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니들 말대로 다 내 탓이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게 낫지 남의 탓을 해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그게 왜 더 낫습니까? 그게 왜 더 낫습니까? 그냥 남의 탓을 하면 바뀌는 게 없으니까 저한테서 문제를 찾고 제가 그 문제를 찾아서 제가 해결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저에게서 자꾸 탓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규리 씨 안에 굉장히 성숙하고 건강한 면이 보여요.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언제나 100이라고 보면 99만큼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여기에 1 정도는 내가 연루된 면이 있어. 네. 그러면 조금 더 이걸 가지고 더 좋은 쪽에 변화된 모습으로 가야지.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 에너지예요. 흔히 말하는 좋은 반성이야. 좋은 반성을 통해 여기는 죄책감에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탓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시죠. 남 탓. 남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가 책임질 부분과 내가 책임질 부분을 구별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죠. 탓이 아니라 구별. 그가 책임질 부분과 내가 책임질 부분에 대한 구별.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이슈가 일어나면 저에게 쏠리는 그런 화살들이 있으니 그런 거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제 의지로.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은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남친 음주운전 가로치놓고 뭐 예를 들면 박규리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죠. 그리고 물론 기분 안 좋죠. 대중의 시선을 대중의 평가를 받고 사는 사람이니 보통 사람보다 더 하겠지. 물론 보통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도 그렇지. 다 주변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근데 대중들은 그냥 그 의견이 본인들의 의견인 거지. 그거는 규리 씨가 통제를 못해요. 컨트롤을 못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나한테 무슨 말을 할지를 규리 씨가 어떻게 정할 수 있어요? 못 정해요. 다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어느 만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는 그대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 받는 것 중에는 책임질 영역이 아닌 것들도 다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규리 씨가 이 모든 선택에서 본인이 언제나 합리적으로, 언제나 현명하게, 언제나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하는 선택을 본인이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누가, 아닌가요? 누가 다들 그래요? 누가? 그거는 진짜로 신이지. 아, 진짜 여신이라고 생각하나? 여신이라고 그러신가?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시나? 그러니까 최소한
후회는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그렇죠. 옳은 선택이 아니라 그렇죠. 저의 선택은 항상 그건데 근데 뭐 어떻게 우리 진짜 신이 아닌데 어떻게 다 저 근데 그들 자신이 성인인데 성인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는 본인이 책임지는 건데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과 가까이 관계를 시작한 내 탓이네. 그리고 그걸 본인이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요. 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박규리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좀. 저희 어머니도 이제 성우하고 연기하시고 그래서 또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아역 배우들 뭐 전문적인 매니지먼트가 많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거의 어머니가 매니저였죠. 그렇죠. 이렇게 같이 다녀주시잖아요. 뭐 항상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제 넌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디 가서 엄마의 뭔가 그 이름을 이렇게 더럽히지 마라. 네, 그러니까 흠집 내고 싶지 않은 그런 딸이 되고 싶다라고 스스로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냥 내 선택만으로 내 힘으로 더 이제 잘 되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더 그래서 내가 한 선택들이 약간 안 좋으니까 더 그런 생각을 한 건가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기도 하고 뭐. 간단하게 검사한 거 보니까 규리 씨가 나의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거리를 두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어머니와 거리를 좀 둬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이제 좀 그럴 만한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아니 사실 엄마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엄마도 저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크시고 그래서 사실 어느 순간 그 큰 애정 자체가 뭔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또 저를 늦게 보셨거든요. 늦게 보고서 혼자고 외동딸이세요? 네. 그래서 뭔가 온전히 이렇게 쏠리는 것들이 왜냐면은 부모님도 너무나 이렇게 재능이 많으시고 뭐 그림도 그리시고 뭐 글도 쓰시고 하실 수 있는 게 너무 많으신데 저를 위해 온전히 다 희생하셨다고 하니 그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애정에 제가 못 따라가니까 그냥 오히려 저는 좀 더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가끔 뭐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부모님이 뭐든 해주고 싶잖아요, 자식한테는. 근데 해주면은 그 제가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또 안 맞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부담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머니랑은 자주 연락하세요? 원래 그래서 매일 연락을 하다가 지금은 잠깐 제가 안 드리고 있어요, 연락을. 얼마나 되셨어요? 연락 안 하고 지내신 지가? 그것도 작년 말부터니까
어머님이 그러니까 사랑도 많고 네. 이것 좀 한번 해줄까 그러면 확 하자 네.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게 이제 그 규리 씨가 본인이 좀 상태가 편안할 때는 네, 네, 네. 박규리라는 그릇에 그걸 어떨 땐 좀 담는데 네. 지금은 그 그릇이 굉장히 작아져 있는 네. 상태이니까 그 어머님의 어떤 관심과 사랑과 애씀이 네. 어떨 땐 그릇에 안 담아지네요. 맞아요. 그게 어떨 때는 부담스럽네. 네, 네. 근데 그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그 본인도 그 자기 자신이 또 자기가 꼬리 베기 싫으네. 꼴 베기 싫죠. 이런 걸 부담스러워하는 내가 싫다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걱정 안 하게 그 우뚝 서야 되는데 우뚝 서지 못하는 내가 싫다. 그래서 다 내 탓인 것 같고 결론은 결론은 네. 네. 왜 나는 들으면서 왠지 안 편하네 엄마하고 딸이.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 봤을 때 엄마 그러면 네. 아 엄마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긴 했지만 너무 힘들고 뭐 이럴 법도 하고 네. 이게 뭔가 약간 왜 존경하는 스승님한테 제가 누가 되지 않게 해서 약간 이런 느낌 왜 그런 느낌이 난 자꾸 들까? 저희 어머니도 연예계를 잘 아시니까 여자 연예인의 뭔가 그런 바른 삶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조금 안 될 것 같은 제 자신의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르지 못한 모습이란 뭐 그런 열애설도 있을 거고 뭐 이슈들 뭐 이런 거를 안 나게 하려면은 이제 너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근데 늘 다 터놓고 얘기하시길 원하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성교제 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항상 저는 말을 먼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건 뭐 데이트를 하건 그냥 항상 비밀로 하다가 항상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늘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 엄마한테 그러니까 항상 더 얘기를 할 수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얘기하고 싶어도 뭔가 숨기게 되고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규리 씨가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삶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본인도 그것이 싫지는 않지만 부모가 나한테 사랑을 주면서 기대했던 모습과 현재 현실에서 나의 모습의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럴 때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죄를 진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봤을 때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염치가 없고 항상 죄인이 되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머리로는 내 삶은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오랜 동안 몸에 체화된 거는 물론 부모님이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규리라는 딸의 모습이 좋은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갔을 때 어쩌면 행복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박규리가 딱 빠져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저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원래 규리 씨는 어떤 사람이야? 얘기해 보세요. 원래요? 네. 좀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좀 뭔가 여성스럽고 이렇게 조신하고 약간 좀 애기 있고 이런 걸 원하신다면 저는 되게 털털하고 그냥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노는 것도 좋아하고 흥도 많고 그냥 자유분방하고 네, 싶은 그렇죠 자유분방 네. 자유분방해도 괜찮은 건데 그게 어떻습니까? 자유분방해도 되는 건데 그러나 성우 어머니의 딸 박규리는 굉장히 다소곳하고 공손해야 되고 말도 조신하게 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되고 모든 걸 잘 참아야 되고 사람들 생각하는 올바른 생활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되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규정 지어져 있는 박규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있잖아요. 이론에서 자아와 초자아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슈퍼 이고, 이고 이드.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면 이고 기능이 좋아야 돼요. 자아 기능이 좋아야 되는데요. 이 자아 기능이란 건 뭐냐 하면 이드 임펄스, 굉장히 그 본능적인 욕구가 안에서 이렇게 확 올라올 때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잘 검증해서 자기 조절을 해내는 것을 자아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아 기능이 크고 단단할 때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초자아는 어떤 거냐면요. 인간은 절대로 이래야 해. 인간은 절대로 이러면 안 돼. 예를 들어 사람을 해치면 안 돼. 그리고 헌법은 꼭 지켜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초자아예요. 초자아도 있어야 하지만 인간의 일상의 삶이 초자아가 매번 이것을 하고 말고를 통제하게 되면 그건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아의 기능으로서 이거를 잘 조절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가만히 오늘 규리 씨를 보니까 초자아 기능이 굉장히 비대해져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막 어렸을 때부터 해맑게 막 이런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어른스럽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듣고 카라에서 노포지션이 늘 언니였으니까 어른스러운 그걸 유지해야 했고 그냥 나도 가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아 이러고 싶은데 그게 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내 성격인가라고 했는데 이 생각을 좀 해보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아이들한테 아유 너 점잖고 의젓하다 좋은 면이기도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이다워야 돼요. 까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점잖고 의젓하다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 억압과 억제가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억압과 억제를 많이 받고 큰 사람들은 감정도 억압받고 억제받거든요. 그러면 뭐 심지어 불편한 이야기 이런 것도 편하게 못해요. 제가 남들 앞에서 못 울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술 많이 마시면 울거든요. 제 사람들한테. 제가 기억 못한 완전 이제 필름이 끊기거나는 제가 막 꾸엥 하면서 울었대요. 그때서야만 이제 진짜 그게 나오나 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몇 번 안 되는데 그때 아니고는 진짜 나도 너무 막 울고 싶고 막 편하고 싶은데 이게 눈물이 안 나오는 거 아니면 울기가 싫은 거예요? 울기가 싫은 게 아니고 너무 울고 싶은데 저도 여기 오면 막 펑펑 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조차 못 울지? 이래도 되는데 왜 이렇게 참고 의젓하려고 뭐 노력하는 건가?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대치를 진짜 깎지 않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게 나의 기대치와 더불어서 이제 부모님의 기대치에서도 오는 것 같지만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네, 그러신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좀 우울한 상태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원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심해진 게 언제부터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 탓이 아닌데 제 탓처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면서 정신이 좀 못 버티겠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걸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 성격 같으면 이거를 다 그냥 에이 하고 까발려 진짜 갈 때 가더라도 에이 이러고 야 진짜 그러고 싶은데 이걸 네. 또 참으려니까 화병도 생기고 약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자꾸 뭐 귀결이 내 탓으로 되니까 나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와르르 나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걸까? 저희가 검사한 거를 좀 살펴보면요.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다시 살아내기 귀찮을 것 같다. 그다음에 다시 살아내기? 그러니까 다시 삶을 살아내기가 귀찮을 것 같다.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떠나야 할까? 이렇게 쓰셨어요. 본인은 기분이 좀 나쁘고 속상한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흔들려 고통스러워. 내가 다시 살아간다면 난 너무 살아내기가 막 너무 귀찮고 힘들 것 같다. 내가 행복하려면 난 떠나야 돼. 막 이럴 정도라는 거는 이 고통의 정도가 굉장히 수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본인은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규리 씨는 본인한테 뭐가 중요해요? 인생에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도 되게 들고. 그러세요? 네, 엄청 많이 들어요. 그 혼자 있을 때 좀 너무 많이 힘든 생각도 하세요? 네, 저 혼자 살거든요. 근데 강아지랑 같이 사는데 뭐가 재밌지? 나는 뭘 하면 하고 싶은구나 뭐. 있는데 그것들이 약간 현실적으로 자꾸 부딪히니까 그냥 그래 안 될려나 보다 약간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전투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에너지가 조금 많이 소진이 된 것 같아서 희망이 없다라는 기분? 미래 뭐 기다려지는 것도 없고 지금 그냥 딱히 그래서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쭉 깔려있는 마음은 좀 다운돼 있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시고 그러세요? 네, 작년 말부터 계속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 못할 이런 생각도 드세요? 네. 죽고 싶기도 하세요? 네. 자살 생각도 하세요? 네. 자살 생각도 하세요? 네. 근데
제가 아까 힘들 때는 죽고 싶기도 하십니까? 자살 생각도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여쭤봤는데요. 우울 증상 내지는 어떤 다른 이유로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줘야 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줘야 됩니다. 애둘러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이 질문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괜찮지? 이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니? 얼마나 자주 하니? 언제부터 심해졌니?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니? 어떤 방법들을 생각하니라고 물어봐 주는 것이 훨씬 그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강도가 높을 때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밖으로 내뱉는 것 자체가 약간 또 환기 효과가 있어요. 약간 줄어들기도 하고 그 아픔을 약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되고 거기서 오는 다양한 정보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물어봐 줘야 돼요. 제가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픈 건 싫으니까 아프지 않게 뭐 하시는 분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봤었어요. 그리고 약을 먹는 방법. 네, 그런 것도 네. 있고. 약을 모은 적도 있으세요? 일부러 모은 건 아닌데 이게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뭐 혼자 여행을 갔는데. 그날따라 되게 뭐 날씨도 좀 스산하고 그렇더라고요, 호텔이. 밖에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아, 여기서 혼자 이렇게 가면 너무 높아서 오히려 그냥 아무 생각이 없겠다. 이것도 참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이걸 그녀에게 이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멤버가 이제 저희 구하라는 멤버가 갔었을 때도 있었고 그때 약간 처음으로 좀 되게 제 가치관? 생각들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무너졌었거든요. 그랬겠죠.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사랑 많이 받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저는 떠날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할 수 없었거든요. 해본 적도 없고.
이 순간에도 이 순간에도 아 같은 멤버가 그렇게 갔는데 여기 나와서 이런 걸 내가 얘기해도 되나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참 그냥 뭐. 20대를 같이 한 친구고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어? 이런 방법이 있네? 라는 생각이 아주 일말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막 얘기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냥 좀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이 일했던 그 동고동락했던 네네. 멤버가 네. 저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깝고 너무 가슴 아프죠. 네. 그리고 그렇게 떠나고 나면 남은 사람들은 다 더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굉장한 마음의 미안함과 아픔을 갖게 되고 다 기억나고 내가 그때 전화 한 통 걸어줄 걸 뭐 밥 한 끼 사줄 걸 뭐 그런 마음들이 어린 나이였을 텐데 오죽했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메르테르 효과라고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유명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렇게 잘나고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 하나도 부러울 거 없는 사람들도 저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은 살아 무엇하리 내지는 또 세상을 떠난 유명인이 나와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을 때 나도 비슷한 경과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를 매우 짧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냥 향년 몇 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냥 딱 그렇게. 대중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네. 우리 규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안 힘들 때야 좀 그렇지 않겠지만 본인이 힘들어질 때는 이렇게 가깝게 네. 동고동락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이 마음을 탁 치죠. 그럼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이야기 되게 길게 나눴지만 위로포비아로 시작해서 그런지 이야기의 첫 시작에 제가 이렇게 앞 맞은편에서 이야기를 쭉 듣는 동안요, 선생님. 유리 씨가 많이 마음이 아프셨어야 되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이 이야기로 봤을 때는, 이 신의 이야기로 봤을 때는 되게 눈물이 많이 나고 힘들어요 혹은 뭐 아파요라는 대사가 나와야 되는 그런 씬에서 웃으면서 울면서 약간 눈물 한 방울만 얼른 훔치는 우리 규리 씨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느끼는 이것마저도 편안하게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제가 출연하는 지금 이 녹화장 제가 주인공인데 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하셔도 아니, 됩니다. 그건 누구의 얘기를 들어. 아니 약간 나랑 네. 얘기 좀 해. 왜 좀 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부터 얘기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내 얘기를 하는 게 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도 있고 근데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녹화 장소에서조차 지금 내 얘기를 하려고 온 데서조차 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 시간 괜찮아?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진짜 그냥 조금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정말 막 살 것 같아. 아니,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네. 그럼요. 그냥 위로가 되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까부는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그게 안 그래요. 그 정도. 그리 씨 정도면 막 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막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럼요. 네. 에잇! 한번 막 살아보세요. 막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진짜 막산 얘기 좀 해드려. 어떻게 방송 끝나고 얘기 좀 해드려. 아이고야. 까부시면 되겠네요. 네. 좀 까불어야지. 오늘 이렇게 매직이 이렇게 훅 나오는 건가요? 고급 매직이 나왔어. 갑자기 까불어라. 네. 진짜 이게 은영 매직이에요? 네, 오늘 사실 준비한 매직 따로 있습니다. 네, 은영 매직은. 네. 규리야, 다 울었니? 네. 이제 당당하게 걷기. 오늘 은영 매직입니다. 규리씨, 네. 이거 보고 까불어요. 이거 보고 까부시라고. 당당하게 걷기. 네, 감사합니다. 까불기. 까불기. 네. 까불면서 당당하게 걸을게요. 여신보다는 인간이고 싶었구나.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좀 속 시원합니까? 진짜 어디 가서 내 얘기를 이렇게 하나 진짜. 진짜 계속 녹화 중에도 내가 이렇게 속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너무 시원하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근데. 저 프로 너무 애청자거든요. 보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프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막 연예인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감사한 프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1화밖에 될 줄도 몰랐고. 후회한다, 후회. 너무 좋아요. 네. 어떡해. 많이 진진되세요. 진진돼도 돼. 그런가 진진돼도 되죠. 그럼. 네. 너무 좋다. 네. 여러분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만 보신 분은 없습니다. 너튜브에서 67만의 그녀 순자라고 하는 거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뒤집어주시네요. 신발이 없는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바쁘니까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어느 날 조금 아프더라고요. 다리가. 어제 병원을 갔죠. 괴사. 아직 그걸 모를 수가 있지? 수술을 한 8시간 정도? 수술하고 그 다음날 바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풍자 씨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겁이 나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까 봐서.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다, 봄이야. 채널 A